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 송정입니다. 퍼즈 페이스. 오. 얘는 누구 시그니처인데? 네, 조 보나바사 시그니처입니다. 왜 웃으세요? 예. 제 발음이 이 정도인 거 다들 아시잖아요? 네. 와우. 오, 되게 블랙 유광. 예. 굉장히 퍼즈 페이스 치고는 뭔가 좀 고급스럽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이걸로 밀고 가는 것 같아요. 이 디자인이 아니면 뭔가 퍼즈 페이스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강렬하게 받는 그런 제품이죠. 무게로 볼게요. 이거 무게가 너무 공간을 많이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해. 짠, 680g. 아, 500g이 넘는 네 퍼즈 페이스인데 보통 이 퍼즈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모델이죠 퍼즈 페이스. 근데 이거는 시그니처 모델이라서 소리가 좀 어느 정도 더 풍부하게 들어갔는지 좀 궁금한 그런 모델이네요. 네, 그러면 함께 소리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의 송지아입니다. 네, 더위에 지친 리뷰돌림의 김병호입니다. 아까 딱 처음 들어오자마자 지하양 여름이 그렇게 좋나? 네, 저는 여름이 좋습니다. 이따가 진짜 싸울 뻔했습니다.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있는데 있죠. 이렇게 너무 가까운 데 있으니까 막 짜증 날라 그럽니다. 땀이 안 나니까 저는 땀이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얼굴이나 몸에서 잘 많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딱 봐도 이건 뭐 힘들어 보여서 예. 제가 더 죄송하네요. 네. 자, 오늘 퍼즈 페이스 얘 덧놉 이펙터에서 나온 거고요. 조 보나마사 시그니처. 시그니처인데. 예. 근데 이거 이렇게 모델입니다. 써 있었어요, 옛날에. 뭐라고? 입에 던롭 매뉴팩처링 INC라고 옛날에 퍼즈 이렇게 써 갖고 이것까지 복각을 했나 봐요. 그렇지. 그리고 이 안에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안에 유닛들도 굉장히 옛날 예. 그 서킷으로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깔끔하게. 근데 복각을 안 했으면 좋은 것까지 복각을 했더군요. 아, 그래요? 예, 여기 아답터 베이가 없습니다. 아, 진짜? 그래갖고 아, 이게 그렇지. 9볼트 배터리로만 아,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열어서 배터리를 끼웠거든요. 그 김에 이제 그냥 뒤도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네. 자, 얘는요. NOS 러시아 군용 게르마늄 트랜지스터를 사용한 밴드 와이어드 제품이고요. 네. 굳이 뭐 이렇게까지야. 뭐조 보나마사의 험버커 드라이브 톤에 최적화시킨 이펙터입니다. 네, 사운드를 좀 들어볼게요. 뭐 팬던데요? 자, 지금 12시로 되어 있고요. 네. 조금 역가가 약하니까. 되게 깊고 풍부한 사운드, 그쵸? 좀 뭔가 두터운 느낌이 네, 좀더 두통. 되게. 네. 그리고 진짜 크리미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게, 퍼즈 자글거림이 되게 뒤에 잘 묻는 느낌이 좀 나네요. 내가 오리지널 퍼즈 페이스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예. 아닌데, 예. 제가 원래 좀 퍼즈는 되게 좋아해요. 예, 근데. 오리지널 퍼즈 페이스가 좀뭐 부족하죠, 좀. 그쵸? 예, 비었죠? 좀좀 부족해. 뭐 비었죠? 좀 근데 덜 떨어졌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예. 근데, 얘는 그좀 풍부한 게, 짭짤하네요, 뭐. 딱 달라붙는 그런 좀 크리미한 게 있네요. 오, 이거 그러면, 마샬에다 한번 해보나? 그럴까요? 예. 마샬에다가 좋나? 마샬에 하면 야! 와. 마샬 잘 어울리겠네.
그리고 지금 퍼즈를 지금 맥스로 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온 시켰을 때 그렇게 노이즈가 안 나요. 네. 그런 심하게 노이즈가 안 나요. 보통 퍼즈는 그러면 좀 노이즈 푸시 자글거림이 하는데. 좀 많은데,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이게 포즈 페이스 뭐 당대에는 이쁘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엄청난 공간 낭비죠. 되게 근데 획기적인 디자인이긴 해요. 예. 지금 봐도 예. 획기적인데, 이게 이런. 눈물도 나는군요. 이렇게 아, 눈에 눈물도 나네요. 그치, 이게 페이스니까. 예. 얼굴 모양으로 이게 만들어가지고. 입이고 다스베이더. 코에 뭐 그런 것 같고요. 뭐 미치겠다. 우주지향적인. 그렇지. 비행접시 예, 한창 유행할 비행접시 때. 때 그렇죠. 뭐 외계인을 봤다. 뭐 이런 게 유행했죠. 51구역 뭐 이런 데 그렇죠. 나타날 만한. 네. 얘는 그조 보나마사. 네, 이제 깁슨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뭐 그런 퍼즈 계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뒤에 이거 저희 이제 시간을 좀 채우기 위해 제가 뒤에를 좀 보여드리죠. 네, 이거 잠시만요. 기왕 뭐 우리 이렇게 깐 김에 예 여기 이게 무겁군요. 아, 판이 이게 쇠판이네요 그냥. 예. 자,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 요런 식으로 돼 있어요. 홍하죠 좀. 이게 재작국기. 이게 이제 인아웃 이렇게 돼 있고 튼튼하게 헤비 듀티 이걸 옛날 식으로 돼 있고 이게 참 서킷이 깔끔하고 뭔가 좀 구식이죠. 얘네 엄청 구식이죠. 이 예. 기판에 그냥 이렇게 얹어놓은 그런 구식. 이거 하는 것도 근데 이게 아잘 됐어. 아, 뒤에 처리가 다 뒤로 되어 아, 있구나. 그렇군요. 네네네네네. 그래서 여기다가 엔간한 이펙트 두세 개를 더 숨길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딜레이도 넣을 수 있고요. 비자금도 좀 숨기고. 이제 그쵸? 예. 공간이 정말 충분하니까. 충분한데, 그러니까 미니 퍼즈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이걸 줄이면 돼요, 그냥. 이거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여갖고 줄이면 돼요. 기판만 작게 이렇게 만들면. 아, 근데 이렇게 해놓은 게 진짜로 비자금 숨기려고 해놨을 수 있어요. 있어요. 예. 이걸 되게 애지중지하겠지. 그렇죠. 이제 뭐 아니, 잊어버리지도 않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일 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예. 야, 이거 로또 1등 당첨된 걸로 여기다 이거 딱탁 넣어놓으면 넣어놓고. 좋겠네요. 야. 꿈이죠, 꿈. 예, 잘 만들었습니다. 예, 포즈페이스 좋네요. 근데 그리고 이제 보통 퍼스페이스는 이제 겉에 이제 이렇게 유광 블랙 유광 피니시 처리가 되어가지고요. 좀더 뭐라 그러지? 좀 일렉트로닉한 예. 좀 그런 느낌이 좀더 들고 요즘 딱 봤을 때 되게 예쁘다. 좀 광택면에서 좀 디자인이 좀 예쁘다라는 느낌을. 그리고 요즘 또 기타 치시는 분들은 또 요즘 세대들은 퍼스페이스 많이 안 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이런 거딱 얘들아. 대학교 애들, 이제 동아리 애들, 얘들아, 이런 거 한번. 이런 거 한번 써, 기타란 말이야, 자고로. 뭐야? 퍼즈페이스를 이용해 봤냐, 안 봤냐로 나뉜다. 뭐 이런. 그렇죠. 이거 뭐 그거, 네, 그런 거 이렇게. 후배들한테서 이렇게 딱 하기에 그렇죠. 좋은 너네가 아주. 이 소리, 퍼즈의 원초적인 소리를 아느냐, 네, 이러면서. 그런 거. 하기 좋은 그런 거죠. 이런 건 얼마나 하나요? 예, 25만 9천 원입니다. 20만. 원래 30만 원 후반대로 책정이 됐더라고요. 거의 40만 원이었어요. 근데 와, 네, 이제 기분 좋은 가격. 기분 좋은 가격 25만 9천 원, 26만 원이죠. 거의 별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우선 볼륨과 퍼즈라는 이 되게 빈티지 노브잖아요. 네, 이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 조절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우리 밴드에다 놓고. 네, 팬더에서 사운드 한 번만 네, 볼륨과 퍼즈 볼륨을 컨트롤링 예. 해서 들어보고. 잘 빠졌어요. 예. 그럴수록
생기는 듯한 그런 퍼즐 맛도 예, 좀 되게 있고. 되게 크네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일반적인 오리지널 퍼즐보다는요 중간에 빈 느낌이 거의 없고요. 예. 좀 풍부한 사운드의 퍼즐을 좀 더 채워 넣은 듯한 예. 예, 그런 느낌이 든 것 같아요. 이게 저게 확 갈릴 것 같아요. 빈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허전한 거예요. 깡통 소리 같은 예. 거. 왜냐면 그게 되게 예. 청량하거든요, 예. 사실은. 그러면 뭐 톰밴드나 이쪽으로 가시고 난 좀 좀 짭짤하고 좀 이렇게 좀 압축된 소리가 좋다. 그러면 포즈 페이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한 줄 평 주시죠. 70년대 사운드, 60년대 말 사운드를 복각한 건 좋으나 조금 불편합니다. 네, 저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21세기로 건너온 다스베이더. 뭔가 육중한 뭐 그런 뭐 외계인이 침공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예, 스타워즈 시리즈도 막 76년, 77년 이때인데. 네, 네 맞아요. 벌써 40년을 넘어서 21세기로 넘어왔어요. 그렇네요. 예. 70년도 지금 18년도 그러네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 엠파이어 스트라이크스 백이 처음 나왔을 때 그 피카디리 극장 표를 어머니가 사주셔서 딱 봤습니다. 생일 선물로 스타워즈 본 기억나네. 와, 잘 사셨네요. 예. 어렸을 때 부유한 집안의 자제. 아, 그럼요. 네. 그렇네. 그래도 금수저였는데. 네, 금수저 병호쌤과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케이크 대 와인점 몇 대 몇? 7.5, 6.5. 아, 예. 이게 사용 빈도는 좀 떨어져요. 퍼즈를 뭐 항상 켜놓고 쓸 수도 없는 일이고. 네. 근데 퍼즈 면만 봤을 때는 저는 이 정도 풍부하고 좀 그 서스테인 뭔가 꽉 찬 깡통 소리보다는 꽉 찬 퍼즈 소리가 제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조금 편했으면 7.5 드리려고 했는데. 아 이거. 맞아 이게. 예, 2점수 깠습니다. 2점수 깠어요. 깠어. 예. 야이. 여기 써 있네요. 저 보나마사 퍼즈 페이스라고 써 있네요. 네. 자, 멋진 퍼즈와 함께 여러분들 퍼즈 페이스 소리 들어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